Hello. Peace and love hostel. Yeah, peace and love hostel. Come here. Come here. Merci. Bye bye. Bye bye. See you, man. See you. You are in the Facebook or? Instagram. Instagram. Yes, yes.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제 호스텔에서 커피 한 잔 받았고요. 사실 오늘 경기인 줄 알고 또 다른 호스텔에 예약했는데 그곳으로 가기 전에 오르시 미술관을 먼저 갔다가 호스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어제 메시 본 게 그때 너무 바쁘게 가서 어안이 좀 벙벙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보니까 아 진짜 좋은 경험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샌드위치를 포장했습니다. 와, 근데 뮤지엄 패스 뽕 확실히 뽑네. 와, 역시 사람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안에 하몬 같은 게 들어있네. 맛있다. 오르시아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뮤지엄 패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작품을 구경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많네 아침인데. 전 지금 박물관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디오 가이드도 하나 샀는데 이번에는 한번 오디오 가이드까지 들으면서 제대로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5층으로 올라가서 반 고흐의 작품부터 먼저 보고 내려오겠습니다.
구경을 다 끝마치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오디오 가이드를 추가했거든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하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박물관 구경했어요.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를 여기서 돌아보고 와가지고, 원래 모네랑 로댕 박물관 가야 됐었는데 거기도 뮤지엄 패스가 끝나기 전에 가고 싶긴 한데 어떻게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 돌려고 하면은 5층부터 가서 돌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5층에 인상주의 작가들 다 있어가지고 눈이 부십니다. 진짜 들어오면 바로 밑에 내려와서 밀레랑 뭐 마네 작품을 딱 보고 바로 올라갔다가 인상주의 한번 싹 보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훌륭한 경험이었고, 이로써 뮤지엄 패스 뽕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알찬 하루네요. 이제 여유를 좀 즐겨보겠습니다. 사람 진짜 많다. 저는 지금 로댕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뮤지엄 패스가 사실 3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잠깐 여기 앉을까? 저 숙소 가는 길에 로댕 미술관이 있길래 잠깐 왔는데 여기 진짜 좋아요. 미술관은 되게 크게 작은데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에 식물들도 되게 많고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거에 다 있어. 깔레의 시민들 그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 책에서만 보던 그 조각의 대가 로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뮤지엄 패스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시간 보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산책하기 되게 좋고, 저도 이렇게 앉아있기만 했는데 사실 아까 배가 고팠거든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배고픈 생각이 싹 사라지네요. 물론 거짓말입니다. 여기 되게 너무 좋아요. 그냥 진짜 그 미드나잇 인 파리 그 장면에 온 것 같아요. 진짜로 파리 거리가 한눈에 보이죠? 3층이라 그래요. 다리 앞에 죽는 줄 알았는데. 4월 25일 월요일. 어제는 한국인 분을 호스텔에 만났고, 그 다음에 오르세에서도 한국인 분을 만났는데 연락이 닫아가지고 샌드강에서 맥주 한잔하고 여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되게 많은 얘기도 했고, 다들 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본 것도 재밌었고, 그냥 한국 사람이 얘기한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에밀리라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 있었는데 학교에서 한글을 배운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친구 만들고 싶대요. 근데 되게 저도 학교에서 세르비아어를 배워가지고 세르비아 사람들한테 말한 입장에서 약간 좀 친밀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진도 같이 찍고
야경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이번 파리 여행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고요. 가서 공항 쪽에서 아침을 먹던 해서 아 버스터미널이구나. 그렇게 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